8월 며칠 장착했더라? 8월 아마 초? 8월 초 맞아요. 예, 거의 한 달 정도 됐네. 8월 4일인가? 예. 8월 4일날 유속 증강기 탄 포인트 하나. 예. 그리고 고스트 알파 100을 6장 했을 거예요. 예. 포인트 고스트 알파 100이 6장. 예. 문자로도 연락은 받았지만. 예. 그게 사장님이 좀 때려 밟으신 거죠? 11.8km인가? 그때는 그렇게 막 때려 밟지는 않았을까요? 아, 예. 어느 정도 타셨던 거죠? 그냥 뭐 시내 주행하고 고속 주행 뭐 복합 연비였죠? 예, 복합 연비로 해가지고. 연비. 예. 네. 일단 문자로 보낸 거 보고 저도 놀랬고요. 왜냐면 SM7 유아트 14년식인가? 10년식이었나? 예. 10년식? 10년식이었는데 그게 차량 재원 연비도 8점 한 9 나오는데 아, 9 나오면 예, 메이커에서 그렇죠. 그냥 9 나오는데 네네. 보통 7을 보시면 돼요 여름에 에어컨 틀고 그렇죠 보통은 7 정도 예. 나오죠 여름에 예 7 나오고 뭐 시내 주행하면 한 5, 6 나올 거예요 시내 주행이 5, 6 예. 근데 뭐 사장님이 예. 11.8km 찍었다는 거고 예. 뭐 보시는 분들이 야 이거 사기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예. 오늘 영상 올린 거에도 어떤 분이 뭐 이건 하고 킥킥킥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예. 저가 그랬어요 웃으셨으면 됐습니다 예. 뭐 즐거우셨으면 됐습니다 그 댓글 예.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장님도 오시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장착하고 타보지 않는 이상 예. 모르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어떤 차량에는 많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차량에는 좀 미흡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게 저희 제품들의 특성이에요 예. 1차적인 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 운전자의 운전 습관하고 예. 2차로는 또 시내 주행이 많은지 고속 주행이 많은지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장착 전에 차량의 노멀 상태 예. 경정비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데 예. 다이노에 올려서 좀 올려달라는 분들도 계신데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 차에 대한 다이노 테스트를 했을 때 출력하고 뭐 이런 건 좋아진 건 나올 수는 있지만 예. 그 차가 나왔다고 다른 모든 차가 똑같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건 어렵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도 그런 분들이 가끔 댓글을 달아요 예.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사장님이 타보실 때 그 느낀 거 그대로 말씀이신다면 저는 좀 효과를 좀 저는 많이 본 케이스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관리를 좀 병적 관리를 좀 한 케이스고 그렇죠 차에 예, 대해서 예, 병적으로 엔진, 관리한다 예, 예. 엔진 오일도 그렇죠, 그냥 3000km마다 교환하고 뭐 모든 거 경정비는 그냥 남들보다는 예, 남들보다 병적으로 잘 하신다 공장에 맡겨가지고 예. 뭐 미리 그냥 교환할 거 있으면 교환하고 그렇죠 관리를 잘했다는 예, 얘기예요 예. 전제가 전제를 관리를 잘하신 분들이 저걸 하신다고 하면은 효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뭐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땐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요. 예. 그런데 그냥 차 관리 잘 안 하시고 뭐 엔진 오일 이런 거 관심도 없는데 네, 네. 저것만 이제 한다고 하면은 네. 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몸 관리 잘하는데 이제 그렇죠. 만약에 프로 이제 스포츠나 뭐 배구나 농구 네, 네. 하는 사람들이 모약 좋은 걸 먹으면 네네네. 효과가 몸이 이제 펌핑이나 이런 게 확 나올 건데 그렇죠. 맨날 그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애가 저거 뭐 모약 좋은 거 먹는다고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좋은 표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관리를 잘하는 애가 그렇죠. 진짜 저거 한 대 보약 한 점 딱 먹으면은 네. 진짜 에너지가 힘이 빡 나오는 것처럼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다행히 감사하고요. 예. 천안에서 또 2차로 방문하셨고 예. 오늘도 지금 미팅을 통해서 할 건데 예. 사장님이 원하시는 건 출력적으로 하게 예. 되는 걸 원하시니까 예. 출력에 가장 큰 저희 제품 중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물론 조합 장착했을 때 좋은 부분이지만 사장님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미니멈 중에 미니멈으로 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고스트 알파 100을 추가로 더 권하는 편이고요 그건 예. 이제 몇 장 정도 하는지는 또 이제 상담 통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SM7 유아트 10년식입니다 천안에서 오신 고객님인데 일전에 유속증강기 탄포인트 흡기야 한 개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에 2장, 3장, 4장, 5장, 6장 하셨었는데 요거 장착하고 일전에 강원도 가시다가 벤츠 S클라스하고 붙었는데 강원도까지 20분 가는 동안 천안에서 20분 가는 동안 한번 붙었답니다
한번 붙었댔죠? 예. 근데 제끼셨죠? 뭐 그 친구가 뭐 덜 밟았는지 뭐 한지 몰라도 강원도를 20분 만에 갈 정도면 엄청 밟은 거잖아요. 그때 거의 한 200 넘게 밟고 갔는데. 200 넘게. 사실은 이건 그냥 지금 고객님이 한번 경험담이 있었던 걸 얘기고 뭐 안전운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만큼 많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하시고 효과를 보셨으니까 또 오늘 6장 추가하러 왔고요. 요 차량 고스트 알파 106장도 추가하고 고객님은 내려가시면서 느낀 다음에 전화 한번 주시는 걸로 하고 저희가 테스트 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료 후에 또 저희가 테스트 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예, 김 대표님. 네네. 어떻게 그쪽에는 비 많이 안 왔을까요? 아우, 비 뭐 며칠 동안 엄청 와가지고. 아유, 캐러지는 괜찮고요. 네, 괜찮습니다. 뒤에 뭐 물이 좀 불어날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예. 괜찮았어요. 저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네요. 아 맞아, 어제 중부 엄청 온다 그랬었는데. 엄청 났어요. 저희 예. 오바이 지역이라가지고 괜찮았지.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 대표님. 네네. 그냥 제가 한마디로 그냥 표현을 할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요? 예. 아니 자꾸 브레이크가 이거 신호 대기 상태에 이거 제가 어지간하면 N을 안 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이런 고객님들 제법 있지 않았던가요? 아, 많아요. 예, 네, 맞습니다. N을 놓지 않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끄덕끄덕하면 네. 튀어나가려고 해가지고 차가 그냥 막 치고 나가려고 하죠. 제가 어지간하면 중립을 안 놓는 사람인데 네네. 제가 그렇게 하고 네. 근데 저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어차피 연비보다는 퍼포먼스, 퍼포먼스 위주로 그냥 연비 네네, 생각 안 하고 그냥 네네. 그냥 이제 퍼포먼스 달리는 사람이니까 이게 맞는 거고. 그때 네. 기술 대표님 말로는 탄이 이제 모델에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더 탄이 더 이상 모델 유속증강기 탄이 더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제 거는 구속항. 예. 예. 그러면 그 의형제 몇 킬로 하신 그 효리질러 그 아우님처럼 네네. 그걸 저는 그걸 달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아끼고 아껴가지고 네네네. 이제 시즌 2 저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예, 저도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그래도 체감을 좀 하려면 네네. 몇 장 정도를 더 업을 해야 될까요? 아, 뭐 지금 그거 같은 경우도 20장 내외 다 들어가니까요. 예. 그 사장님 그 저는 한 네 번 정도 이제 네.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나눠서 업그레이드. 예, 그러면 한번 업그레이드 할 때 한 네 장 정도씩 더 추가하면 딱 좋아요. 그런 정도. 예,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예. 저도 예. 이제 부담도 없고. 네네네. 예, 저도 그렇게 하니까. 네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면 제가 추석 안에 네네. 명절 안에 제가 그거 일정을 잡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네네. 그러면 4장 하면 저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장당 가격이? 장당 뭐 우리 기존 고객은 다 5만 원씩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제가 오늘이 11일이니까 네. 그 추석 안에 제가 한 번 더 기러지 방문하고 네네네. 한 번 더 인터뷰하고 그거 한 번 더 그거 네네. 하는 걸로 그때 얼굴 뵙고 저는 한 번 더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비피 예,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일정 나올 때 전화드릴게요. 네, 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